준비 부족인 거지. 그렇죠. 아니 제가 말씀드린 긴박하다는 거는 막 움직이고 뭐 서로 몸부딪히면서 막 이렇게 싸우는 거지. 우리 대표 바람 10분간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다음에는 기자들이랑 같이 서로 얘기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수원, 청주, 전주, 광주에서 오신 여행자님들 이쪽에 보여주시고요. 그다음에 대구 이쪽 제가 왼쪽편은 대구, 안동, 제주, 춘천, 인천에서 오신 분들 이쪽을 들어서 제가 만드실 분들이죠. 아, 예 그냥 이거 같게 되면 너무 오래됐어요. 뭐, 이제 뭘 만드신 거 그것도 뭐 좋았던 것도 괜찮으시고 좀 희생적으로 놀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간단히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명예기자님들 아까 돈을 삼아서 만드면서 명예기자님들 실질적으로 선언만 정원은 대전의 명예기자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래도 혼당 새로 재면 주민적으로 우리 이문재 기자님이 광주에서 간단한 다른 방향을 깨달아서 아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먹어볼 수 있어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뭐, 저 기사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요즘은 대구가 최악. 일단, 물 안 드러내려고, 일단은 좀 그런 게 있고. 전 아직 대구에 못 내려갔어. 뭐, 드러내세요, 뭐.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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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카톡하고 뭐. 한때 막 그 바쁘게 필름 해가지고 막 고속버스로 보내고 받고 할 때는 어떻게 신이 났는데 이제 그 공직에 있으면서도 그 시간 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하면 갈수록 이게 좀 이제 그리 되고 또 내 개인 사정으로 몇 년 동안 거의 이렇게 쉬다 보니까 이게 아이고 내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도 들고.